2019년 11월 22일 1시 17분입니다. 18분 됐네요. STX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을 좀 받았죠. 전에 제가 정말 운 좋게 이때였네요. 6900 후반에 추매한 거 20% 털고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긴 해요. 네. 분위기 되게 좋고 지금 수익권 왔다가 뭐 손실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추세 정말 좋고요. 거래량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졌고 이제 보호회수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전량 매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공시가 딱 나오진 않았어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들 위치는 아니에요. 수익 볼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지금 5600원대 지켜주고 있고 6000원에서 지금 매도가 단기 단타 구간 나오고 있죠. 그래서 5600원 밀리지 않는 한도에서 1차로 매수해서 6000원 혹은 5900원대 매도하시면 되고요.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서 다시 6000원 부근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달 12월에 매각 완료될 예정입니다. 키스트는 오늘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에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버티다가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가격 매우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은 구간이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살 예정이고 비중 높여갈 생각이기도 해요. BTS도 아마 조만간 앨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씨 조만간 또 재계약 뉴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이 구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가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였나 보네요. 1300원대 초반에 제가 한 10주 들어갔습니다. 많이는 안 샀고 이게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올라갈 확률도 있고 떨어질 확률도 있고 좀 애매한 구간인데 일단 좀 지켜보기 위해서 샀고 예전에 2년 전에 12월 달이죠. 딱 이 구간 내려가다가 한방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일단 좀 악재 뉴스도 있어서 분기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구간인데 급등 나올 확률도 있고 거래 정지나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초보자들 건들 종목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가 또 나왔죠. 하루 만에 매수가와 매도가가 나와버렸어요. 좀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미중 간 뭐 무역 갈등이 애매합니다. 한쪽으로는 완화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또 이렇게 다시 불붙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애매한데 패턴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단 들고 갔다가 나중에 또 좋은 가격 오면 매수할 것 같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도 아직 좀 애매해서 사진 않고 있는데 12월 안에 대북주들 아주 잠깐이라도 급등 윗골이 한 번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네, 잘 되든 안 되든 기대감에 한 번 정도 살짝 튀어 오를 수 있어요. 대북주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죠. 예, 이 가격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들어왔어요. 사서 아침에 오전에 좀 수익이긴 했는데 마지막에 좀 빠져서 지금 손실 구간이고요. 제가 예전에 팔았던 딱 그 구간입니다. 이 정도 찍고 그죠? 여기 저항에서 여기에서 한번 꺾이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어찌됐건
호재 뉴스도 있지만 또 뭐 유증을 할지 뭐 또 다른 게 나오려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연봉 나온 거 보면 조정이 좀 더 올 것 같긴 한데 뭐 거래 정지 뭐 나올 정도의 문제만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는 있습니다. 흥국화재 이후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떨어져주면 지금 괜찮아요. 중장기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가격 거의 횡보 가격이죠. 이 구간에서 한 8,500원 이하 정도면 매우 양호하고요. 17,000에서 8,000 정도 사이 구간 매수해서 2만원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또 최소 몇 달 안에 수익은 나옵니다. 별로 크지는 않겠죠. 이 정도 수익이면 목표는 한 3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좀 더 급등 나왔을 때.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또 10만원 또 한번 찍어줬던 걸로 아는데 네 그쵸. 종가 10만원 지금 이 구간 상당히 저항이 좀 있어요. 있고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언젠가 한번 뚫고 올라가긴 할 겁니다. 밑에서 한번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 나기 좋은 종목이죠. 그 2,800원대 매수해서 3,200원 매도하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고 여기서 음봉이 좀 큰 게 터지긴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급등 나올 확률도 높고요. 또 확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유지하면서 매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익 나기 좋은 차트 모양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음봉이 큰 게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이번에는 추매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매수가가 왔죠. 이 이해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 정도 이하에서 새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경하고 있고요. 조만간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천기기 같은 경우도 매도가 한번 나왔어요. 어제 오늘 똑같이 3,000원대 한번 찍어줬죠. 3,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기로 그렇습니다. 급등이 언제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조국 테마주가 돼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전 장관이나 그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따라서 급등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또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 나와봐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안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일단 오늘 2,700원대 왔죠. 2,700원대 제가 3,000원대 오늘 매도를 했고 다시 2,700 후반인데 2,785 정도에 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느낌으로는 2,500원대까지 5,000원에서 2,700원대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여요. 장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매집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2,500원에서 못 버텨주고 내려왔죠. 뭐 평단이 높진 않아요. 2,800원, 700원 요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 2,800원 정도 지금 평단인데 이 정도면 조만간 한번 또 탄력 나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300원 정도 마지막 추매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종목인데 예전에 뭐 사이더스 였었고요. 지금은 IHQ로 바뀐 종목이죠.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인데 한 2-3개월 정도 보고 수익 볼 예정이고요. 내년 초나 늦어도 한 중순 내년 뭐 4월 안에는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컨텐츠가 생기면 거기에서 뭐 자막 변환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그 디즈니 플러스 자체에서 또 새로 신규 컨텐츠가 나올 건데 정말 괜찮은 거 한 두세 개 정도 대박나는 게 있으면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IHQ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소량이긴 한데 소량이긴 해도 개미들이 가지고 있을 양보단 많겠죠. 일단 제 평단은 1890인가 되고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18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해주고 있고 아직까진 버티고 있는데 좀 더 내려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한 3개월 정도 매집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이런 뉴스 뜰 때 급등 나올 거예요. 그때 팔면 됩니다. 좀 늦어지면 늦게 오르겠죠.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집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집을 해서 나중에 수익 한번 보고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는 짧게나 2200원이고 높게나 3000원 금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